세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시간에 든다. 아우, 잠자는 호수가 보여, 그지? 네. 아, 거울이다, 거울. 멋있네요. 와우.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미국의 3대 국립공원 중에 하나예요. 오, 보라색 꽃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죠? 네. 보라색 꽃. 우와. 이러한 곳을 우리가 매도우라고 불러요. 매도우. 우리의 메마른 삶을 촉촉히 적셔주는 물의 낙원. 폭포가 이제 점점 가까워져요. 땀을 쫙 흘렸는데 그래도 네. 시원해잖아 지금. 어. 여기는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다. 태평양과 마주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 금융과 첨단 산업의 중심지이자 한편으론 옛것과 자유로움이 공존하는 미국 서부의 대표 도시다. 일찍이 항구가 발달했고 땅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인종과 문화, 예술이 다채롭게 어우러져 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선선해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손꼽힌다. 30여 년 전 미국에 이민 온 산악가이드 윤성문 씨와 산행 친구들이 여정에 나섰다. 손 한번 들어봐요.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주예요. 많은 이민자들이 여기 와서 땀과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그리고 또 이민자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었던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에서 저희가 멋진 하이킹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예, 좋은 하이킹 될 거예요. 세계 최초 현수교인 금문교를 건너 샌프란시스코 동쪽으로 향한다. 높은 빌딩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초지와 산맥들이 길을 그려간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5시간 정도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곳에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있고 요세미티 산맥은 미국의 3대 캐년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멋진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너무나 좋아하는 아주 아름다운 산행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9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중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서쪽 자락에 자리한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관통하는 티오가 패스에 올라선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도로로 겨울엔 도로가 얼어 1년 중 절반만 오갈 수 있는 특별한 길이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미국 서부의 등줄기라고 부른다더니 그 고도감과 압도적인 규모가 새삼 실감난다. 티오가 패스의 기착지인 옴스테드 포인트는 잠시 쉬어가며 주위의 절경을 감상하기 좋은 곳이다. 멀리 보이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상징인 하프돔과 곳곳에 펼쳐진 순수한 자연미가 트레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옴스테드 포인트를 기점으로 수백 개의 트레일이 산맥 구석구석 실주름처럼 뻗어 있다. 먼저 테나야 호수를 향해 간다.
해발 2,500m에 가까운 고지대에 자리한 테나야 호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가장 큰 호수로 고산지대의 보석이란 별칭이 있다. 이제부턴 오롯이 두 발로 들어서야 하는 길이다. 테나야 호수로 이어지는 선라이즈 트레일로 설레 걸음을 옮긴다. 2016년도에 미지 5대 캐년을 함께 트레킹을 하고 지금까지 함께 여행들을 멋진 여행들을 해오고 있는데 5대 캐년 트레킹한 거 기억나세요? 네. 네. 아, 정말 멋있었죠. 네. 그 웅장한 모습. 그랜드 캐니언도 그렇고 또 뭐 기억나시는 거 뭐 있으세요? 자이언 캐니언 또 데스밸리. 예. 자이언 브라이스도 멋있었잖아요. 예, 브라이스 예. 눈이 와서 참 멋있었어요. 그렇죠. 미국 서부 5대 캐니언 트레킹을 같이 한 인연으로 틈틈이 함께 산행하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이들. 나무봐. 사는 곳도 하는 일도 다르지만 자연을 사랑하고 그 품 안에서 행복해할 줄 아는 마음은 서로 닮아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마음 맞는 이들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건 큰 행운이다. 자, 우리 시냇물 건널 거예요. 예. 우. 진짜 진검다리네요.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테나야 호수로 가는 길은 아름다운 그림 동화책 속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가는 것만 같다. 아주 오래전부터 초록숲을 보금자리로 삼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생명들. 이 평온한 풍경 속 바람처럼 영혼까지 맑아지는 느낌이다. 여기가 해발이 2,600m가 넘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름인데도 온도가 낮아서 알싸하니 시원하니고 시원하고 참 좋아. 산행하기엔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 시에라 네바다란 이름은 스페인어로 눈에 뒤덮인이란 뜻이다. 산맥 일부는 빙하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줄지어 늘어선 고봉에는 6월, 7월까지 잔설이 있다. 그 눈이 녹아 흘러든 물이 한여름 푸른 초원을 적셔주고 있다. 호수 보인다. 아하, 호수가 보이기 와. 시작합니다. 아우, 잔잔한 호수가 보여, 그지? 예. 아, 거울이다, 거울. 아, 멋있네요. 와우. 와. 와. 진짜 깨끗하다. 아우, 정말 깨끗하네. 오래전 이곳에 살던 인디언 족장 테나야에게서 이름을 따온 호수. 하지만 원래 인디언 부족들이 부르는 이름은 따로 있었다고 한다. 빛나는 바위의 호수. 이보다 잘 어울리는 이름이 있을까 싶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는 대략 2,0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호수들이 있는데 겨운에 쌓인 빙하들이 녹아서 호수를 이루고 있지요. 이 호수의 물들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계곡을 따라 흘러내려가 저 아래 지역에 있는 도시들의 귀한 식수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
자연이 베푸는 축복은 이토록 한없이 크고 아름답다. 와, 진짜 힐링되네요. 아, 물이 너무 맑아요. 호숫가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돼 있고 매트리스를 깔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어 느긋하게 호수 경치를 즐길 수 있다. 요세미티 밸리까지 저희가 내려갑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미스트 트레일 그리고 요세미티 폭포 이런 여러 곳들을 우리가 산행을 하게 될 텐데 이번 산행을 통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정말 귀한 하이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서울보다 3배나 넓은 광대한 산악공원이다. 우람한 화강암 절벽과 그 사이를 누비는 폭포와 계곡이 눈길 닿는 곳마다 비경을 펼쳐놓는 곳이다. 바위 협곡을 돌아 내려가면 본격적으로 하이킹 코스 입구에 들어선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크게 5개의 지역으로 나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요세미티 밸리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 깊은 협곡에 둘러싸인 머세드강 상류 지역으로 숲과 바위, 폭포를 두루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자연의 숨결이 바람을 타고 서서히 번져온다. 오, 우리... 보라색 꽃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죠? 네. 보라색 꽃. 우와. 이러한 곳을 우리가 매도우라고 불러요. 매도우. 그러니까 커다란 나무들도 있고 작은 풀도 있고 꽃도 있고 시냇물도 흐르고 이런 자연환경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참 멋진 매도우예요, 그죠? 네. 특별히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미국의 3대 국립공원 중에 하나예요. 제일 큰 것이 옐로스톤이고 두 번째 그랜드 캐니언 그리고 요세미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고 우람한 이 화강암 바위들로 이루어진 협곡이 있는 정말 웅장한 그런 계곡입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100만 년 전 빙하가 깎이면서 생겨난 U자형 협곡과 하늘 높이 솟은 바위들이다. 이후 만여 년 전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폭포와 계곡, 초원이 신비로운 낙원을 그려냈다. 경이로운 대자연의 시간에 점점 다가선다. 나무가 정말 우람하죠? 네. 예. 아우, 이 나무 좀 봐. 나무들이 정말 크네요. 아우, 목이 아파. 우리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한번 재볼까요? 우리 한번 둘러봅시다, 한번. 세 명도 안 돼. 세 명? 몇 명이 돼요? 5명도 안 돼요. 와, 대단하다. 네, 더글라스 퍼라고 하는 나무예요. 나무 껍질 사이에 이 두께 좀 보세요. 손가락이 다 들어가도. 더글러스 퍼는 평균 500년에서 길게는 1000년까지 산다고 한다. 아득한 시간이 숲 위로 깊게 드리워 있다. 제가 퀴즈 하나 더 낼게요. 미국의 제1호 국립공원은 어딜까요? 제요.
그랜드 캐년. 아, 아쉽지만 땡. 땡. 예. 예. 옐로스톤. 옐로스톤, 예. 옐로스톤이 굉장히 오래전에 국립공원이 되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 자연 사랑을 굉장히 애착이 갑니다. 그 사람들은 동부에 정착하면서부터 서부로 개척해 왔잖아요. 근데 자연을 개척하면서 후손들에게 이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바로 자연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속에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졌어요. 1872년 옐로스톤이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이후 많은 환경운동가들과 탐험가들은 자연을 보존하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1916년 미국 국립공원 관리청이 세워졌다. 요세미티는 1890년에 국립공원이 됐다. 이 요세미티 안에는 세 개의 커다란 코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아침엔 미스트 트레일을 저희가 하이킹을 할 겁니다. 미스트 트레일 올라갈 때는 두 개의 폭포를 저희가 올라갈 거예요. 네. 첫 번째 만나는 폭포가 버널 폭포라고 하고 두 번째 정상에 있는 폭포가 네바다 폭포입니다. 멋진 폭포에 미스트가 흩날리면서 여름철에도 흠뻑 젖어요. 요세미티 밸리 동쪽에 위치한 왕복 14km가량의 미스트 트레일로 들어선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 입장을 하기 위해서는 퍼밋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요즘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스페셜 퍼밋을 받아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쓰고요. 미스트 트레일은 요세미티 국립공원 내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수량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네. 네,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겨우 내내 저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흙녹은 물들이 이제 흘러내립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일대는 겨울에 쌓인 눈이 초봄부터 녹기 시작해 5, 6월쯤 돼야 폭포 수량이 가득 찬다. 적당한 기온 속에서 시원한 계곡물과 울창한 숲을 만끽하려면 6, 7월경에 찾아오는 게 가장 좋다. 그늘이 드리워진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들어선다. 미스트 트레일은 다른 구간들에 비해 길지 않고 비교적 수월한 편이라 남녀노소 많이 찾아오는 코스다. 무엇보다 머세드강에서 쏟아져 내리는 우렁찬 폭포의 물줄기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어 인기가 많다. 다만 물에 젖은 바위가 위험할 수 있어서 아웃도어 슈즈와 빨리 마르는 옷을 착용하는 게 좋다. 와, 폭포예요. 네. 저 시원한 물줄기도 보세요. 와, 우람합니다. 하지만 시원하네 아주. 속이 뻥 뚫려요, 그죠? 장쾌한 폭포 소리가 점차 커진다. 이제부턴 폭포를 바라보며 걷는 길. 버널 폭포가 모습을 드러낸 이후부턴 완만했던 오르막이 갑자기 급경사를 이룬다.
폭포가 이제 점점 가까워져요. 물줄기를 네. 거세고. 아, 숨차다.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죠? 네. 100m 가까운 높이에서 빠르게 낙하하는 폭포수. 사방에 물보라가 튀어올라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것 같다. 마지막 부분 오니까 네, 이제 힘이 듭니다. 두 다리가 서서히 지쳐가지만 차가운 물보라가 온몸을 적셔줘 기운이 난다. 하이. Howdy. Oh, you're a backpacker? Oh, yeah. Oh, yeah.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up to Illwet in Glacier. A glacier, wow. Yeah. How many days are you going to backpack? Plenty. Three days, two nights. Oh, yeah. Awesome. I envy you. Thanks, man. Yeah. Oh, solo backpacker? It's by myself. Oh. Would you explain about the Sierra Nevada? What's the merit about? This is Yosemite. I think the greatest national park in America. Yeah, I agree that. It's in the heart of Sierra Nevada. Yeah, right. So you got vernal falls out there. In the springtime, it's double the amount of water. 쫙 흘렸는데 그래도 네. 시원해잖아 지금. 네. 어. 미스트 뿌려주니까 얼굴도 촉촉해요. 예, 네. 이 자연 미스트. 네. 건널 폭포 위를 향해 올라선다. 절벽을 따라 굽이도는 길은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만큼 좁고 가파른 돌계단. 그 끝에 폭포를 향해 질주하는 에메랄드빛 비경이 반짝인다. 와. 와. 이 시원함을. 여기서는 미끄럼 타면 싹 가겠네요. 네. 물썰매. 물썰매. 네. 물썰매 타야 되는데. 어, 좋아, 거기. 어. 어때? 마음껏 포즈 취해봐. 어, 아주 잘 나왔다. 와봐. 아, 멋있게 잘 나왔네. 아, 여기 봐라. 저 물 내려오는 게 굉장히 스케일이 다르지 않냐? 미국이어서 그런지 큼직하고 시원하고 좋네, 아빠. 우와! 와, 실감 난다. 우와! 오. 바람에 날려갈 것 같아. 폭포수의 노래에 소란스럽던 마음이 고요해진다. 물보라 춤사위에 답답했던 일상에 숨이 트인다. 이 순간들을 위해 요세미티는 가늠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This is the Paris of my childhood. 자연이 오랜 시간 공들여 빚은 신비의 협곡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진수를 만나러 간다. 우와, 우와, 순식간에 펼쳐진 이 장면 좀 보세요. 이야. 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표 여행지인 요세미티 국립공원. 화강암 절벽과 푸른 숲, 폭포가 어우러진 경관이 빼어나고 야생의 아름다움이 살아있어 미국 3대 국립공원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인들은 물론 세계의 여행자들이 사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 총 1,3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트레일과 1,500개가 넘는 캠핑지가 조성돼 있다. 워낙 광활한 지역이라 원하는 지점까지 셔틀버스와 자동차, 오토바이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1%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요세미티 밸리에서 여정을 이어간다. 산을 좋아한다는 마음 하나로 인연이 된 사람들. 상쾌한 숲 내음이 걸음을 가볍게 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커다란 주입니다. 서쪽으로는 태평양이 흐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웅장한 협구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강암 반석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바위의 산 요세미티가 있습니다. 요세미티는 1890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84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요세미티의 화강암 지형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독특한 지질 특성을 보여준다. 100만 년 전 화강암과 결합된 빙하의 침식 작용으로 깊게 팬 U자형 협곡과 거대한 기암 절벽이 조각된 것이다. 사람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어딘가를 올려다본다. 지구에서 가장 큰 화강암 바위인 엘 캐피탄이다. 높이가 1000m에 가까운 이 암벽은 해마다 수백 명의 등반가들이 즐겨 찾는 암벽 등반 명소다. 둥근 지붕이 절반 잘려나간 것처럼 보이는 하프돔 역시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명물 바위다. 신비의 협곡을 만든 빙하는 만년 전부터 녹기 시작했고 그 물은 수많은 호수와 폭포가 돼서 흘렀다. 그 중에서 북미에서 가장 높은 요세미티 폭포를 만나러 갈 예정이다. 너무 좋죠, 아침 햇살. 네, 충만해요. 눈이 부시도록 밝습니다. 요세미티 폭포 트레일은 1873년부터 5년 동안 조성된 길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가장 오래된 트레일 중 하나다. 폭포 높이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 세 구간으로 나뉜다. 자, 이 구간부터 요세미티 폭포를 올라갑니다. 저희가 상부 폭포까지 올라갈 건데 길이는 왕복 한 대략 11.5마일 정도. 예, 좀 난이도가 있어요. 요세미티 폭포는 지형적으로 가파른 곳에 자리하고 있다. 폭포 정상까지 향하는 코스는 거대한 바위인 컬럼비아 록을 왼쪽에 끼고 오른다. 고도가 높고 급한 경사 구간이 연이어 이어지는 쉽지 않은 길이다. 거리는 왕복 11.6km밖에 되지 않지만 하루 꼬박 걸리는 코스로 어느 정도 체력과 지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시작부터 오르막을 치고 오르려니 금세 숨이 차오른다. 크리스님, 여기 정상까지는 다 이런 돌 계단이겠네요? 그렇죠. 요세미티의 겨울은 무척 추워요. 눈이 쌓이는데 어느 정도 눈이 오냐면 많이 쌓이는 곳은 약 12m 정도 예, 눈이 많이 쌓여요. 12m요?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도로가 많이 폐쇄되죠. 그래서 들어오기도 접근하기도 어렵지만 많은 눈 때문에 하이커들이 예,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이커들이 6월, 7월 이때를 기다렸다가 이 요세미티 공원에 와서 하이킹을 즐기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요세미티를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6월에서 10월 사이. 봄이 되면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면서 요세미티의 숲은 활기를 찾는다. 수천 년의 시간을 자란 나무들은 다시 또 계곡을 푸르게 채운다. 살아 숨쉬는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길. 천천히 걸어 들어선다. 미국 국립공원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뮤어는 요세미티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 산으로 된 그 원고에 장엄한 한 페이지를 읽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일생을 다 바치고 싶다. 그 광경은 얼마나 웅장한가. 자연을 지키고자 했던 그와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1890년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탄생했다. 영국 BBC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중 한 곳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요세미티가 선사하는 자연의 진수를 느끼기 위해 연간 400만 명이 이곳을 방문한다. 오, 와, 요세미티 4. Wow, nice camping. Yeah, it should be good. Yeah, what is the best spot for the Yosemite 4? Oh, you have to ask the expert. There's a couple different spots, like to see the waterfall at its finest. There, you can go all the way up to the top and then go over to the right side of the right waterfall. Right side. There's Yosemite Point, and it looks over the valley and the waterfall. Oh, Yosemite Point. Mm-hmm. Oh, good. How many days are you gonna go to camping? Four days. Pretty much enough the food, yeah. Everything. Yeah. Don't be starving. No, keep eating. Okay, thanks. 본격적으로 바위길에 오른다. 지금부터 1.6km 동안은 절벽 위에 지그재그로 나 있는 돌길을 따라 걷는다. 요세미티 폭포 트레일은 정상까지 거의 직선으로 고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길을 낸 일명 스위치백 구간이 많다. 옆으로는 까마득한 벼랑이다. 이 트레일에는 난간이나 나무 계단 같은 인공적인 시설물이 거의 설치돼 있지 않다. 한 사람 정도만 오갈 수 있는 가파른 벼랑길에 걸음이 저절로 조심스러워진다. 얼마나 더 올라가야 폭포를 만날 수 있는 걸까? Good morning. How are you? Good. Did you eat the car? No. Just halfway. Yeah, we are. Yeah, very strenuous. Huh? Yeah, it is. Yeah. But I think the worst part. Yeah, the worst part is over. Gorgeous. Thank you. Okay. 매번 힘들 줄 알면서 왜 산에 오르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이 풍경 속에 있었다. 그러니 산에 오르지 않을 수 없다. 산행을 하면서 많은 트레킹 팀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은 예외 없이 유명세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각 곳곳에 그 산세에 취하게 됩니다. 산행을 하면서 그 풍광이 주는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 걸으면서 힐링하는 그것을 저는 더 선호하거든요. 이런 산행을 통해서 제 이민 생활의 무료함을 그 외로움을 달래고 그곳에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게 됩니다. 타국 생활 30년. 말도 마음도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삶을 깊게 뿌리 내리기까지 많은 고비를 넘어왔다. 서툴고 힘겨운 이민 생활에 오랜 위안과 친구가 돼준 건 바로 자연이었다. 그처럼 저마다의 이유와 질문을 갖고 산에 오르는 사람들. 이 깊은 숲과 푸른 자연은 그들에게 위로의 답을 내어주고 있으리라. 아찔하면서도 쉴 새 없이 시원한 풍광을 펼쳐주어 더욱 가슴 떨리는 길이다. 아, 멋지다. 윤형, 저 바위가 뭐예요, 저거? 해프돔이요. 해프돔. 멀리 해프돔 보이죠? 어제. 많은 사람들이 저 해프돔 뒤에서부터 올라오는 특별한 하이킹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가슴 벅찬 곳이에요. 3분의 1 지점쯤 올라와 만나게 되는 절경. 어느 미술관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걸작이다. 저는 이렇게 정상에서 올라와서 이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명상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커피 맛 역시 음식 최고. 예. 천상의 커피 맛이 이럴까 싶다. 요세미티 폭포를 바로 앞에 두고 고개 하나를 넘어선다. 와. 와, 바위가 이제 폭포 보입니다. 아, 폭포 보인다. 이게 요세미티 폭포예요? 높기는 높네요, 진짜. 우와. 요세미티 어퍼사이드예요. 와. 웅장합니다. 저 흩날리는 폭포 보세요. 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요세미티 폭포. 거대한 절벽을 반으로 가르듯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의 위세가 대단하다. 아, 진짜 전망 좋다. 아, 여기 진짜 좋다. 네. 파노라마 뷰가 너무 웅장해. 네. 정상 해발이 981m, 폭포 낙차만 739m이니 고개를 한껏 들어야만 그 끝을 볼 수 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웅장한 그림을 그려낸다. 요세미티 폭포가 이 북미지에서 제일 높거든요. 우와. 무려 높이가 936m나 돼요. 대단하죠? 네. 예, 예. 그 요세미티 폭포는 상부, 그리고 미들, 하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위치가 대단합니다. 천둥같이 쏟아지는 물보라에 복잡했던 마음속이 모두 씻기는 것 같다.
요세미티 밸리 전체를 보여주는 파노라마 뷰. 와, 이 시원한 모습을. 아, 이제 다 펼쳐지네요. 이 시원한 모습을 눈으로만 담을 수 있겠어 우리? 이거 가슴에 담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하얗게 보이는 게 눈이에요. 눈이에요. 아. 6월임에도 불구하고 저 위는 설산으로 아직도 안 녹았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 1년 내내 하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봄에는 마리포사 그로브 쪽에 야생화가 참 많이 피어 있습니다. 거기서 피어나는 야생화를 보면서 하이킹을 하는 것 정말 멋있는 봄 하이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을에 정말 멋진 곳은 요세미티 저 북쪽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티오가 패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투알럼 레이크, 테나야 레이크 등 그곳의 호수들을 하이킹을 하면서 가을의 풍광 속에 그 호수에 비치는 반영의 모습들을 정말 멋지게 가슴 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연간 400만 명이 찾는 천혜의 협곡. 거인 나라의 바위들이라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보석이란 명성답게 차곡차곡 쌓인 시간의 풍경이 눈부시게 빛난다. 꽤 이제 힘이 듭니다. 수백 미터 절벽 바로 아래 숲의 그림자가 거두어진 길을 따라 폭포 정상까지 올라선다. 힘든 부분에 폭포를 볼 수 없다면 올라가기 힘들었을 텐데. 이 구간은 그늘이 거의 없어 여름 한낮엔 더위를 피하기 힘들다. 가능한 아침 일찍 하이킹을 시작하는 게 좋다. 또한 모난 돌과 모래가 깔린 너덜길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발목을 보호할 수 있는 등산화와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 요세미티 폭포 마지막 구간 다 와갑니다. 정말 난이도가 있어요. 꾸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길이다 보니 힘이 곱절로 드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덕분에 요세미티의 살아있는 야생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어 좋다. 아우, 이 정상부에 이 나무들 좀 보세요. 쭉쭉 뻗어가지고 시원하죠? 와, 예.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나무들. 그 푸른 기운에 마음의 주름도 곱게 펴지는 것 같다. 와, 얼마나 깨끗하면 이렇게 나무 위에 정상부인데 이끼가 다 있어요. 예. 야, 이렇게. 살아있네요. 예. 얼마나 깨끗하면. 요세미티 폭포 정상까지 300m 가량 남았다. 이 마지막 구간은 요세미티 폭포로 흘러가는 물길이 계곡을 이루고 있다. 계속되는 오름길에 지친 사람들이 시원한 계곡에서 여유와 자유를 만끽한다. 요세미티 폭포 정상에 가까워지자 인파가 많아진다.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트레일이란 게 새삼 실감났다. 거대하고 너른 바위 능선을 따라 걷다 보면 요세미티 폭포 정상에 다가선다. 이제 바로 지척이다. 와, 정상이네요. 와, 이제 이 바위 능선을 타고 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오. 우와. 와, 순식간에 펼쳐진 이 장면 좀 보세요. 이야. 날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와, 이 청량함, 아, 가슴에 담습니다. 하늘만큼 높은 바위, 바다보다 깊은 협곡. 대자연 앞에서 세상사 근심과 걱정은 아주 작게만 느껴진다. 한없이 큰 자연을 품으려 가슴이 활짝 열린다. 멋진 자연을 가슴에 담고 가게 됐네요.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풍광입니다. 이 멋진 풍광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 머릿속에 담아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 기운을 가지고 더 멋진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한번 그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저 풍경을 누비는 바람 같은 마음으로 끝없이 펼쳐진 길 위에 다시 선다. 정상에 가까울수록 바람이 더 거세네. 고도가 높아가니까 아 힘드네. 눈에다가 바로 찍어. 와, 이 풍경 제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I plan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Oh no, not me. I did it my way.